오늘의 주제는 믿음입니다. 왜 어떤 사람은 교회를 오래 다녀도 믿음이 생기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 삶이 변합니다. 그 변화는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며 헌신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모태신앙을 가졌거나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나는 믿음이 약해서 그렇게 못해. 나는 교회에는 다니지만 그렇게까지는 안 믿어져. 나는 당신과 같이 극적인 변화를 경험하지 못해서 그런 열정 있는 믿음이 없어. 물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예수님의 구원은 믿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날 위해 돌아가신 건 믿어. 그런데 그것뿐이야. 나는 믿음이 약해서 그렇게까지 헌신을 못하겠어. 나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녀서 그냥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믿게 됐어. 전적인 회심의 사건이나 그런 체험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 안에 열정적인 믿음은 없어. 성경은 믿음에 대해서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자세히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이라는 거죠.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바라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실상, 믿음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이죠. 믿음이 적다고, 믿음이 약하다고, 극적인 변화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과연 그들이 그렇게 헌신하는 삶을 원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스스로 해보아야 합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거나 모태의 신앙이었던 사람도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 구원을 받아 천국에 가길 바라기 때문에 그것을 믿은 것이죠. 천국 가길 바라니까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과연 그들이 이 땅에서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삶, 즉 헌신하는 삶을 바라고 있을까요? 성경은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삶에 대해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백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이 말씀을 바라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나의 집, 형제, 자매, 어머니, 아버지, 자식, 전토를 버리기를 바랄 수 있을 때 그는 현세에 있어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백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을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것이죠. 대부분의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러한 삶을 원하지 않습니다. 천국에 가서 자기는 큰 상급이 없어도 좋으니까 그냥 이 땅에서 그저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다가 천국만 가면 된다는 것이 그들의 바람입니다. 오히려 그들의 깊은 마음에는 자신이 사랑하는 배우자 혹은 자녀가 남들과 비교해서 지나치게 교회에 빠지게 될까봐 두려워합니다. 배우자나 자녀가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 헌신한 일이 발생한다면 그들은 이렇게 말하죠. 그런 헌신은 믿음이 좋은 사람들,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니까 너는 네 분수를 알라고 제재를 합니다. 너는 평범한 사람이니까 우선 네 삶이나 제대로 산 다음에 그런 거 생각하라고 말하죠. 넌 학생이니까 공부하고 나중에 대학 가서 그런 거 해라. 당신은 주부니까 자녀가 다 크고 또 남편이 직장생활하는 거 뒷바라지하는 게 먼저다. 당신은 가장이니까 가정을 책임지기 위해서 열심히 직장생활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죠. 성경은 다 버리고 따르라고 말하는데 이들은 세우고 나서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알지만 그러한 십자가는 대단한 분들만 지십시오. 나는 부족한 사람이니까 이 땅에서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다가 천국 가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십자가는 당신들이 지고 상급도 당신들이 받으십시오. 나는 천국에서 그런 큰 상급 바라지 않습니다. 그저 이 땅에서 고난 없이 평범하게 살다가 천국 가서도 평범하게 사는 것이 그들의 바람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믿음으로 사는 삶을 틀렸다고 말하진 않지만 스스로 그렇게 살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길 바라야 하지만 그분을 따라 십자가를 지는 삶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1789년에서 1794년에 걸쳐 일어난 프랑스 대혁명은 기존 사회의 중심이 되어 있던 신본주의적 가치관, 세계관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때 성경의 중심되는 가치였던 믿음, 소망, 사랑이란 기독교 가치관을 대체할 인본주의적 가치관 세 가지, 즉 자유, 평등, 박애가 선언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세상 모든 인문학에서는 믿음, 소망, 사랑을 비꼬며 폄하하기 시작했고 자유, 평등, 박애의 가치관을 인간에게 학습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지금은 세상 어디에서도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도 믿음, 소망, 사랑보다는 자유, 평등, 박애가 진리인 것처럼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자유, 평등, 박애는 정확하게 성경의 믿음, 소망, 사랑을 깨트리고 대체하는 사단의 전략입니다. 자유는 믿음을 파괴하고 평등은 소망을 잠재우고 박애는 사랑을 왜곡합니다. 자유와 평등에 관해서는 이미 이전 컨텐츠에서 다루었으니까 자세한 내용은 이전 영상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이 자유, 즉 존재론적 자유를 추구할 때 인간은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범죄할 때 인간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뱀의 꼬임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습니다. 생명이신 하나님으로부터의 자유를 추구할 때 인간은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오히려 믿음이 있다는 것은 누구에게 구속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의 자유를 얻는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구속이 된다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대속하셨기 때문에 그 피를 인해 구원받은 자들은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기 때문에 나의 자유는 없는 것이죠. 전적으로 그리스도에게 구속된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은 자유가 아닌 구속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의 자유를 꿈꾸는 자들은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전적으로 하나님께 구속되었다는 것은 은혜로 가는 길이 열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구속되었다는 것은 그 구속의 대상이 우리를 책임진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시기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은혜를 경험하게 하죠. 인간이 이 땅에 살면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자유를 꿈꿀 때 그의 믿음은 성장할 수 없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자기 자녀 이삭을 바쳤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가 명하신 대로 행했기 때문에 자신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고 나를 영접한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철저하게 자기 자유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심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가르치신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입니다. 하나님의 종 되길 바라지 않으면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보면 공부가 됩니다. 조셉이었습니다.